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영혼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자주자주 우리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삶을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나 또 아내의 문제, 또 교회 형제자매들 문제들을 만날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시작과 중간이 어찌 됐든지 그 끝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여 이 세상 육신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무엇을 얻고 어떤 낙을 누리든지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족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처음과 중간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문 성경에 보면 날생자가 계속 있는 것이죠. 생생생생 계속 태어나는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죽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사는 역사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건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시고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꿔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